우크라이나 오데사 거리를 걷다 보면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여행을 달콤하게 만들어줄 라프 커피 드셔보셨나요? 오데사의 달콤 디저트와 커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람마다 어디든 여행할 때 꼭 한 가지씩 하는 활동들이 있죠. 저는 그 지역 카페에 가서 그 지역 커피를 즐기며 평범한 일상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오늘은 달다구리 특집으로 오데사 로컬 카페에 요모조모 구경시켜 드릴게요. 나무 인테리어와 천장에 돌아가는 선풍기가 미국 서부를 연상케 하는 오늘의 첫 주인공 아틀리에 디자인 카페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들른 오데사 카페라 이곳 특색인 라프 커피가 낫겠죠? 라프 커피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가면 꼭 맛봐야 될 별미인데요. 고운 거품이 마치 개구리알 같죠? 라떼나 카푸치노와는 달리 커피에 크림, 바닐라 설탕을 함께 섞어 거품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커피와 우유, 바닐라 향이 아주 골고루 섞여 달콤한 맛이 강하게 나죠. 단맛 때문에 갈증이 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아니, 천장에 녹용을 엄청 붙여놓았나 했더니만 플라스틱 의자를 심심해 보일 수도 있던 천장에 붙여 얽혀놓고 거기에 전구들을 달아두었네요. 마치 검은 은하수 속에 빛나는 항성들 같지 않나요? 우아하게 꺾인 빈티지 계단을 내려와 다음 여정을 계속합니다. 자, 다음으로 찾아온 카페 데일리에는 또 어떤 커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라프는 라파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1996년 모스크바의 한 카페에서 라파엘이라는 손님이 한 바리스타에게 새로운 커피를 만들어보라는 제안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대박! 초콜릿 녹은 부분하고 초콜릿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이 따뜻하게 만날 때 맛이 진짜 대박입니다. 자, 그럼 데일리 카페의 실내를 한번 구경해볼까요? 카페 이름인 데일리에 걸맞게 인테리어도 전혀 과하지 않고 카페 자체도 복잡하지 않아서 커피 맛에 더 집중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랩탑을 가져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 현지인들도 많았죠.
조금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카페에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라프커피를 즐긴 곳은 파사주에 있는 피에르라는 카페입니다. 피에르 카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야외 좌석의 위치인데요. 파리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건축물이 눈을 즐겁게 하죠. 이번에 주문한 라프는 조금 특별한데요. 땅콩을 넣은 땅콩 라프입니다. 견과류 특유의 향 덕분에 맛도 훨씬 고소해지고 커피 향도 좀 더 짙어졌어요. 이곳 파사주는 커피 마시면서 행인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본래 파사주는 건물을 관통하는 통로 형태의 19세기 프랑스 건축 양식으로 파란 하늘이 비치는 반투명 지붕에서 햇살이 들어와 더 우아한 느낌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오데사에서 유명한 메이저 카페로 가서 라프 커피를 즐겨볼게요. 와, 이게 메뉴판이야, 잡지야? 일단 라프커피를 하나 주문하고 저기 보이는 케이크 코너로 가봅니다. 저는 이 KF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할로윈을 맞이해서 이렇게 유령 모양의 머랭도 있고. 벌써 네 번째 라프 커피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오렌지 라프 커피를 주문했는데 오렌지의 상큼한 향이 라프 커피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달콤한 라프 커피 옆에 등장한 달콤한 케이크. 우크라이나의 수도 이름을 담은 키예프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가만 보니 지금이 할로윈이라 거미줄 면사포를 썼네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키예프 케이크 탑을 붕괴시킵니다. 헤이즐넛이 들어가서 고소한 키예프 케이크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머랭이 들어가 있어서 바삭한 느낌도 주고요. 무엇보다 부서진 머랭이 솜사탕 같은 단맛을 내서 우크라이나에 오면 꼭 먹는 케이크랍니다. 날이 어두워지도록 달콤하게 즐긴 오데사 카페 여행 어떠셨나요? 오늘 즐긴 달콤함을 소비하기 위해서 저 말처럼 오늘 밤도 열심히 오데사를 구경해야겠습니다. 마치기 전 보너스 영상.
라프커피의 부드러운 맛이 자꾸 입에 맴돌아서 오데사를 떠나기 전에 미니멀리스트라는 또 다른 카페에 와서 오렌지 라프커피를 즐겼답니다. 아, 이거 보니까 오데사에 또 가고 싶어지네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